이거 봐. 이거 노란 말이야. 마트에서 꼬맹이 아들이 뭔가를 사달라고 울면서 뗐으니까 엄마가 차분하게 말했다. 엄마가 우리 땡땡이 이렇게 말 안 듣고 뗐으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죽여버린댔어요. 아, 아니, 엄마가 언제? 속보. 미모의 20대 중반 남성. 8시 언저리 도서관 출몰 예정. 죄송한데 저 오늘 안 가요. 경쟁자 노는 거 확인. 나대지 마. 심장아. 다 알려주는데 억하냐? 일본과 후금이 연합하면 명이 위험하기 때문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어송을 포함해야 합니다. 척계건을 포함해야 합니다. 평양성을 포함해야 합니다. 실전 면접 연습 중이다. 아싸라 면접 스터디 그런 거 못 구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압박 면접 대비하기 위해 무표정으로 그려봤음. 이렇게만 해도 보통이지. 방금 지하철에 와플 가게 왔더니 할머니 한 분이 우리 손주 애기들 먹게 와플 달라고 하심. 주인 아주머니가 크림 뭘로 발라드려요? 애기들은 초코 좋아해요. 하니까 할머니가 그걸로 달라고 하심. 주인 아주머니가 애기들 몇 살이냐고 물어보니까 할머니 대답하시길 27살 22살이라고. 내가 집에 오면서 차 사고라고 영어로 적힌 점퍼를 입은 사람을 봤음. 의아해서 구글을 쳐보니까 시카고였음. 우리 동네 눈사람 너무 귀엽다. 목성 주웠다. 편의점 갔다 오다가 목성이 떨어져 있길래 얼른 주웠어. 처음엔 그냥 돌인 줄 알았는데 혹시나 해서 하늘 보니까 목성 자리가 비어있더라. 아마 대기권에서 타서 많이 작아진 듯. 인공위성이나 별똥별은 많이 주워봤는데 행성은 처음 줍는다. 사촌형이 김정은이라 대충 아는데 미국이 핵폭탄 실험하다가 떨어뜨린 것 같아. 일단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행성 주워본 적 있는 사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려줘라. 떨어진 거 함부로 주우면 목성. 그래도 주술 태양. 그러다 혼쭐 난달. 뒤 지고 싶나. 밥해 왕성 먹자. 밥 먹어 수성시장. 요즘 내가 미는 행성임. 이럴 줄 알고 내가 몽둥이 준비 해왕성. 어딘가 이상한 감시용 카메라. 야, 출생의 비밀 밝혀짐. 나도 이제 아침 드라마 주인공이다. 우리 엄마 귀화한 일본인, 우리 아빠 귀화한 중국인, 나 한국인. 근데 한 번도 중국어 일본어 들은 적 없어서 어이없어서 물어보니까 서로 언어는 모르니까 한국어로만 한 거래. 진짜 뭐야? 어처구니. 엄마만 태교할 때만 일본 노래 들었대. 실화냐? 자기가 신라면인 줄 알고 살았던 나가사키 삼선짬뽀. 책에 이왕 오빠 포카 팔아요. 하자 있음. 이왕 오빠 포카 0.1에 팔아요. 원래 시세 0.4인데 구기마자가 있어서 0.1에 팔아요. 탑로더에 넣어서 돈도 많이 드릴게요. 연락주세요. 아빠 178, 엄마 162, 남동생 181, 여동생 168, 나 168. 이게 뭐지? 주운 자식인가? 후, 초육대키가 평생 갈 줄 몰랐지. 원래 처음 만들어 본 건 시험작이라 잘 안 됨. 이 친구 좀 친해. 감출 수 없는 나의 애국심. 그냥 스프 붓고 물 부었을 뿐인데. 아킨 PF,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 너도 올해 원하는 일 꼭 이루고. K 어쩌고 이러는 거 왜 이렇게 웃기냐? 대답하는 거마다 뭐 먹을래? 이러면 K 떡볶이. 어디 갈까? K고. 이러는 애가 있거든. 시험 기간에 K 벼락치기 하겠다고. 내가 할 수 있어? 이러니까 K 뮤 이러는데 빵 터진 내가 너무 하찮은데 겁나 웃겨 진짜. 아니, 7살 동생이 물감으로 뽀로로 그려달라길래? 아니 근데 붓이 없어서 그냥 방만 그려서 적고 주려고 했거든? 근데 이거 보고 동생 울음. 미안하다.
동생의 사랑 이해법. 얼마 전 우리 동생이 영어 문법 수업을 인강으로 듣는데 이번에는 명사를 배웠다는데 거기서 인강쌤이 명사에서는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가 있죠. 그럼 여기서 둘을 구분하는 방법은 바로 반으로 가르는 것입니다. 의자를 반으로 가르면 망가지죠. 그러면 의자는 셀 수 있는 명사입니다. 하지만 물은 반으로 갈라도 계속 사용할 수 있죠. 그러면 물은 셀 수 없는 명사입니다. 라고 함. 근데 예시 문제에서 사랑,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 가 나옴. 근데 우리 동생은 여기서 셀 수 있는 명사에 동그라미를 침. 이유를 물어보니깐 사랑은 반으로 가르면 끝이잖아. 라고 함. 그래, 사랑은 반으로 갈라지면 끝이지. 요즘 초등학생의 부업. 지금 하고 있는 게임의 단계가 어렵다고요? 그럼 여기로 오세요. 게임 깨주는 가게. 닌텐도 스위치에 있는 모든 게임은 다 됩니다. 하지만 핸드폰 게임은 다는 안 됩니다. 당신의 게임기, 핸드폰은 가져와야 합니다. 비 오는 날은 안 합니다. 이 광고지 절대 떼지 마십시오.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영업허가 인증까지 받음. 알바 유니폼에 십자수 해줬는데 입던 직원이 그만둬서 입을 사람이 없음. 사람들 입을 거냐고 한 명 한 명 다 물어봤는데 다 거절당함. 이유가 뭘까? 두 명 더 남았는데 마저 물어봐야겠다. 이유가 뭐지? 와이파이. 집 와이파이 연결하다가 보여서 찍은 거예요. 405, 조용히 좀 살아라. 알았다. 말을 하지 자식. 일본 유학 중일 때의 일이다. 한국인 친구와 일본인 친구와 나 이렇게 셋이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일본인 친구가 입을 열었다. 한국인과 하나스 토키 한국인이 얘기할 때 야로 끝나는 거 귀여워. 그래서 한국인 친구에게 물었다. 제가 하는 말 어떻게 생각하냐? 그걸 묻냐? 지금이 기회지 않냐? 한번 보여줘야 하지 않겠냐? 제정신이냐? 지금 하고 있잖냐? 나 귀엽지 않냐? 미쳤냐? 일본인 친구의 눈이 초롱초롱해. 직접 찍은 웃긴 사진이나 본인이나 가족 또는 친구가 겪은 재미있는 일을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다음 웃짤동 영상에 소개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땡킹.